자, 고3 짜이 스토리 수원 사다리 꼴 ABCD. 사다리 꼴이란 걸 쓰래. 그 말은 평행하다는 걸 쓰란 얘기죠. 그 다음 위에 90도, 90도 이런 거뭐 줬고요. 그 다음, 자, 윗변 AB 위에 움직이는 점피와 GP는 왔다 갔다 하는 점이죠. XY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자, 기억해서 X 곱하기 Y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곱하는 걸 보니까 이 아이의 넓이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 맞죠? 자, 이 아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의 끼인 각이니까. 자, 그럼 쌤이 일단 얘를 좀 세타라고 해볼게. 자, 그럼 노란색 삼각형 PBC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근데, 자,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평행선에 성질 써야지. 우리 두 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밑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 밑변이 같을 때, 얘가 밑변이면, 자, 이 삼각형과, 밑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삼각형. 이런 둔각삼각형까지 모두 넓이가 같죠? 왜? 어차피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 높이가. 이 평,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 h가 모두 삼각형의 높이니까. 자,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되겠지. 평행선의 성질을 줬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선 하나 끄으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도 결국 아까 삼각형 PBS랑 같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밑변이고 높이가 1인 거 좋네요. 그럼 얘가 결국 같아야 되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랑 얘랑 얘가 사라지니까 결국 xy는 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다. 됐어? 자, 근데 보면 지금 이때 각이 세타고요. p는 움직이잖아. p가 1로 왔더니 세타 이만큼 커졌죠. 하다가 뭐 p가 1로 가면 또좀더 커질 거고 마지막에 p가 1로 가면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맞죠? 그럼 결국 세타의 크기는 점점 커지면서 언제 제일 크겠어? 이때 가장 커지겠죠? 맞아요. 세타의 크기는 이때 제일 커지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그걸 기억하면서 결국 나는 이제 사인 세타의 범위를 좀 찾아보면 되는데, 세타가 제일 작을 때, 결국 봐. 이때의 사인 세타는요, 지금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는 얼마야? 잘 보이나? 얘가 피타고라스에서 이거 루트 5인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세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처음에 제일 작은 세타일 때,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얼마인 거야? 제일 작은 루트 5분의 얼마? 2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자, 지금 1대고요. 얘가 90이라서, 저 지저분하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이때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지금, 얘는 얼마야? 얘가 1대 90이니까, 1대1 피타고라스에서 얘가 얼마야? 루트이죠. 됐어요. 이게 루트이고 이게 2고요. 1대1 때 루트였으니까 얘 가면 또 45도고요. 얘도 몇 도? 45도. 그럼 얘도 몇 도? 45도겠지. 됐어? 그럼 얘도 45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거 하나 굳이 꺼봐도 되겠다. 자, 뭐를 여기다가 딱 수선을 내리면요. 얘도 45도니까 얘도 몇 도야? 얘도 45도지. 그럼 또 1대1 때 루트이라서 이게 루트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얘도 당연히 1이고요. 1이네. 그럼 얘도 또 얼마야? 피타고라스에서 루트이죠. 어라? 그래서 이 핑크색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제일 우리가 세타가 제일 크댔잖아. 이때 얘가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제일 커지겠네. 아까 얘는 몇 도였니? 얘는 1이고 2고 1이고 그래서 얘는 몇 돈지는 안 나오겠다. 근데 어쨌든 이 세타가 제일 작을 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었고요. 세타가 제일 클때 사인 세타는 얼마? 90도죠. 아이고 뭔 90도야. 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제일 클 때가 90도니까 사인 90은 얼마야? 1이죠.
맞아요.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사인 값이. 어차피, 우리, 얘는 얘가 끼고, 지금 사인 세타, 얘가 90도인 걸 알았으니까, 얘 90도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예각의 범위에서 각이 커질수록 사인의 값은 커지죠. 이해돼요? 그럼 결국 저희 이따 정리할게. 사인 세타는 얼마부터? 루트 5분의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가겠고요. 사인 세타분의 1은요. 자, 다시. 사인 세타분의 1은요. 역수를 취하니까 얘도 역수를 취해서 2분의 루트 5. 역수 취하면 자리 바꿔야 돼서 줘야 되잖아. 1의 역수인 1과 루트 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부등식 양변에 2를 곱하면요. 결국 사인 세타분의 2는 2에서 어디까지? 루트 5까지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사인 세타분의 2, 얘가 얼마? 얘가 xy인 걸 찾아냈잖아. 그래서 xy의 범위가 결국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로 끝나겠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보자. 자,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x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고요. xy는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xy가 2라면, 아까 우리 핑크색 사각형, 얘가 니은에 해당하는 거겠네. 얘가 루트이고, 얘가 루트였으니까. x 곱하기 y가 루트이면요. 그 말은 얘가 루트이라는 얘기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여야 돼? xy가 루트가 2였네. 얘가 2여야 되니까, 그 말은 사인 세타가 1이어야 돼서, 세타는 9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각사각형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